한성환의 시사야. 정부와 여당이 오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대책이 시행되려면 국회의 입법 지원이 절실하지만 20대 국회의 상황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서는 웃지 못할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문 의장은 21대 총선이 끝났어도 아직은 20대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는데요.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20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인데요. 국회의 시간이 허망하게 끝나는 일이 없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전격 사퇴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실효성을 진단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 소식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러면서 전격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속보가 나왔을 때는 뭐 건강 문제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제 기자회견이 나와서 많이 저도 이제 놀라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거돈 부산시장은 한 사람에게 뭐 5분 정도의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이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이런 잘못을 안고 시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고 뭐 유일한 선택은 이것이다라면서 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부산시는 그야말로 이제 뒤집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 4월 7일에 이제 보궐선거를 부산시는 진행을 해야 되게 됐고요. 네. 그때까지는 변성환 행정부시장이 부산시장 권한대행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아, 참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상세한 내용이 일단 공개가 안 됐고 또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피해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부산시장이 이 성추행이라고 하는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가 돼서 지금 사퇴까지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입장이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이제 오거돈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 중에 사퇴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서 민주당은 성추행 등 성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지금까지 적용해 왔다. 그래서 이런 원칙하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윤리심판원에서 이제 그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면 네. 아마 제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울러서 이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당내 교육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예방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오 시장이 사퇴한 시점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총선 이전에 사퇴할 수도 있는데 총선 이후로 사퇴 시점을 미룬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건은 어쨌든 총선 한 달 전쯤에 이제 일어난 얘기라고 하니까. 4월 초라고 하지 않나요 지금? 지금 3월 초인 걸로. 아, 3월 초인 걸로. 그렇습니다. 되고 있나요?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예를 들면 오거돈 시장이 사퇴를 했다든지 또는 이 사건이 알려졌다든지 그랬다면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압력 행사나 어떤 뭐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시점을 조절한 거 아니냐라는 게 미래통합당의 주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대부분의 민주당 인사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더불어민주당에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어떤 미투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에 휘말려온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인정 전 충남 지사 역시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총선 국면에서 뭐 김남국 당선인의 어떤 팟캐스트 방송 논란이라든지 이런 걸 미래통합당들이 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다 묶어서 이렇게 좀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 안고 있었던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당은 청문회하고 국정조사, 검찰 수사도 거론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를 위해서 이 사안을 숨겼는지 청와대와 여권에서도 알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미래통합당 입장이고 또 피해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추행 피해 당사자도 오늘 입장문을 냈죠. 그렇습니다. 일단 성추행 피해자 당사자는 이제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오거돈 시장의 입장문에서 본인의 이제 그 어떤 잘못한 행동에 대한 표현을 사실은 축소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어떤 그 오거돈 시장의 입장문을 보면은 뭐 그때는 몰랐는데 5분간의 뭐 짧은 면담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지만 생각해보니 관계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그 당시에 이런 다른 뭐 경중의 관계없이라든지 이런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이제 관계추행으로 성추행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법적으로 그런 행위였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아, 그럼 명백한 성추행임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이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뭐 경중의 관계없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 마치 피해 여성이 좀 유난스럽다고 받아들일 만한 이런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지금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람으로 비추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사건하고 총선 시기를 연관지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네. 정치권에서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고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 전 시장이 정무라인을 통해서 이달 초부터 피해 여성과 사퇴 여부에 대한 협상을 벌여왔다. 이런 KBS의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걸 협상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이 여성이 부산시청 직원인데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 이 사건 직후에 피해 사실을 신고를 했고 네. 이 상담소 측이 피해 사실 확인 작업을 이제 벌이는 상황에서 오거돈 시장 측의 성추행 사실이 이제 인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 여성의 입장이 지금 4월 안으로 공개 사과를 하는 동시에 시장 측에서 사퇴할 것을 이제 요구를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산시와 이제 오거돈 시장은 이 사퇴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상담소와 피해 여성 측에 전달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 사퇴서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의 입회하에 그 피해자 가족의 입회하에 네. 공증을 받았다라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어떤 맥락에 대해서도 피해 여성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네. 성추행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협의 내용을 받아 드린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일단은 성추행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하고 당사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논란이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른바 뭐 협상이든 아니면은 조율 과정이든 뭔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피해 여성의 말처럼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사실 가해자 피해자 간에 예를 들면 어떤 뭐 얘기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네. 모두 이제 협상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예.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성추행 피해를 공론화한다든지 어떤 좀 공중에게 이렇게 밝히는 일이 사실은 피해자에게도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호소할 것인지는 여전히 이제 피해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고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어떤 뭐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된 거라면 이게 어떤 정치적 문제로까지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오거돈 시장 측에서 이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파장이 너무 크니까 좀 어떤 면에서 좀 이런 어려움을 헤아려 달라는 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회유를 했다면 그것이 정치적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피해 여성 측에서는 이 자신의 피해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돼서 이게 여러 논쟁이 휘말리는 것은 좀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부산시 쪽으로도 피해자가 누군지 신상을 밝혀라 뭐 이런 이제 문의 전화가 온다거나 취재를 한다거나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그렇죠. 하는데 그 전형적인 2차 가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자제하거나 아예 이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정치적 논란은 좀 계속 가겠지만 일단 피해자 중심의 사고를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시장이 사퇴하면은 그냥 부산 시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부산 시정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시장이 대행하는 체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의 여러 가지 관심사나 이런 것들은 보궐선거가 진행될 경우에 각 당에서 이제 뭐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지금 언론에서는 많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은 뭐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김세현 의원이 뭐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과연 이제 출마를 하는 거냐 이런 거는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여러 사람이 이름이 나오지만 김영춘 이제 의원이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김영춘 의원의 경우에는 뭐 대권 도전 얘기도 있고 하니까 과연 부산시장에 나오겠느냐 이런 것도 좀 의문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분분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시정은 네. 앞으로 상당 기간은 좀 혼란 속에서 일단 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참 그 삼전 사기 끝에 부산시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순간에 지금 성추행범이 되어버려서 지금 부산시장까지 사퇴하는 모습 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특히 이제 그러네요. 부산 시민들의 경우에는 사실 과거부터 사실은 뭐 이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이 정당의 어떤 시장이라든지 사실은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는 정치 세력의 어떤 후보였는데 지난번에 어쨌든 어느 정도 믿고 이제 선출해 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처럼 믿고 선출해 줬는데 이런 실망감을 안게 된 거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클 테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좀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이런 좀 대책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사과 입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뭐 이거 한 번으로 이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다독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긴급 재난 지원금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당정이 일단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는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다시 이제 기부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세부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야 간의 협상이 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 뭔가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의 입장을 좀 얘기를 하고 네. 조율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원내대표 간 협상 자체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지금 예결특위원장을 맡고 있고 미래통합당의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이 사실 일종의 원톱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서 예. 계속 이제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뭐 질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의 주장을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어떤 그 정부 여당이 합의한 네. 이 어떤 자발적 기부금을 포함해서 100%의 이제 전 국민에게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분명하지가 않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어떤 그 국채 발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네. 것인지 그리고 기부금과 관련해서 세액 공제를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있는 어떤 수정안을 정부가 제출을 해줘야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야당으로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이 미래통합당이 요구한 대로 이제 당정이 협의를 통해서 단일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미래통합당이 입장을 가지고 당론을 정리해서 반응을 할 때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밀어붙이는 이런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죠.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뭐 사실 공개 질의라고는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뭐 22가지 숙제를 내줬다 이렇게 또 표현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인가요? 내일 아침 10시까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네. 밝히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예산 내역까지도 갖고 와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재원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문 본인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질의를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예.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면 기부금의 납부의 어떤 국민 환급 방식과 공제율이라든지 세금 환급의 산정 방식이라든지 뭐 기부금 공제 한도가 초과된 국민은 환급을 받았는지 등등등 뭐 이런 내용들을 밝혀달라는 건데 네. 사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으려고 했으나 또 기획재정부가 일정을 취소를 해서 자기가 설명을 못 받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를 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사실은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야 될 내용이지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서 뭐 이렇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의도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당정이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사를 못하겠다고 했으니 당정이 합의했으면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말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사실 꺼낸 논리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는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당내 리더십이나 이런 게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당론을 결정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뭉개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게 기재부 패싱론 아닙니까? 네. 이것이 정세균 총리랑 여당이랑 합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는 뭐 의견 반영을 못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 부분을 겨냥한 어떤 논리다라고도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 위에 기재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가 결정하면 기재부가 상세 물론 이제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재부가 그 합의를 존중해서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작성하는 게 보통의 관례였잖아요.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여당과 정부가 이제 합의를 하지 않은 거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헌법에 예를 들면은 뭐 국회가 예산 증액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여당과 정부가 합의를 못하고 있는 걸 공격하는데 사실 그 조항은 입법부와 행정부와 관계에 대한 것이지 네. 여당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당정이 합의안에 대해서 야당이 예를 들어 이견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변경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도 정부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논점 이탈의 어떤 논리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정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정부 여당이 책임지는 건 맞지만 야당이 그렇다고 해서 마치 숙제 내주는 선생님처럼 이거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한번 봐볼게 이런 그렇죠.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은 당정이 안을 마련해 오면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뭔가 정치권이 이 다급한 사정에 있는 정말 생존 위기에 빠져 있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건지 아닌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한 3-4주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그걸 그 3-4조의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지금 여야가 좀 논란을 좀 더 벌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기재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존에 이제 100% 지급을 할 경우에 이제 70%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 국채 발행이 이제 필요하지 않은 안으로 이제 기재부가 원안을 가져왔지만 100%로 지급을 늘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까지 어떤 관측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기부금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제 좀 추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기부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붙인 건데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 재원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라는 게 지금 기획재정부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100%를 다 주고 그거에 어떤 재원을 국채로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이제는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 여당, 그러니까 당정이 합의한 안을 보면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모두에게,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 지급을 하되 고소득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소득 상위 30%의 경우에는 기부를 유도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이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부를 하겠느냐 뭐 이런 이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도에서는 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이게 이름은 재난기본소득인데 이걸 신청한 이후에 이걸 다시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를 네.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총 2,351건에 2억 3,400만 원이 이제 기부금이 모였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경우에 오는 30일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으면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이 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이 액수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볼 때 아마 우리 정부가 기부금 기부를 받는 것의 어떤 전망도 사실은 좀 밝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오늘 자영업자들에게 생존 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생존 자금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이제 밝혔는데요.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에 지난해 연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약 한 41만 개소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말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사업 경력이 있어야 되고 신청을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 중에 약 57만 명 중에 72%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유흥, 향락, 도박 등의 이런 업종들은 이제 제외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40만 원이라는 것은 70만 원씩 두 달에 걸쳐서 이제 2개월간 연속 지급이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하고요. 서울시 예산 한 6천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이 중위소득 100% 이하 52만 1천 가구가 대상인데요. 이 지원금 지급을 이제 시작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뭐 이게 이제 좀 혼잡할 것을 예상을 해서 우리가 마스크 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붐비거나 하는 혼잡 없이 원활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은 좀 신청서를 작성하면 건강보험료 조회 등의 이제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일종의 선불 카드인 경남 사랑 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이 현금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에서 4인 가구 50만 원까지 지급을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관련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오늘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오늘 이제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8명 늘어서 엿새째 20명 아래에 머물렀는데 네. 신규 확진자의 지역별 분포는 대구가 4명, 부산 경기가 1명, 공항 검역 2명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는 해외 유입과 지역 발생 사례가 각 4명인 걸로 이제 잠정 집계가 됐고요.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 재양성을 받는 사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지금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망자는 2명 명이 늘어났고 이 격리 해제된 사람은 134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부산에서는 3차 감염 사례가 지금 발생했다고요? 부산 동래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70대 환경 미화원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이제 지난 18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교직원의 동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뭐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이렇게 했지만 휴식을 취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해서 이제 뭐 감염이 됐다라고 보건당국은 보고 있는데 이 사례가 이제 지역 사회의 3차 감염 사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 요양병원에서 온 중증 환자에서 부산의료원 간호사로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교직원인 아버지에게 그리고 이제 학교 동료에게 이렇게 전파된 것이기 때문에 3차 감염 사례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 확진자가 10명 아래로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보건당국은 연일 대유행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5월까지 이제 상황이 진행이 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갖춰진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더 잘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다시 2차 유행이 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지금 어떤 그 에크모 장비라든지 음압병상 확보 그리고 중환자 치료 등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이제
장기적인 대비책을 가져야 된다라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어떤 시민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수행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4월 말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에 전국 뭐 호텔이나 이런 데 예약률이 거의 100%까지 가고 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방문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해외여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여행지를 찾는 여행객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사실은 1순위는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이른바 이제 황금 연휴에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주 방문 을 자제해달라라는 당부를 하는 그런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열었는데요. 그래서 좀 제주 입장에서는 관광객을 따뜻하게 맞는 것이 또 도리이지만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을 풀고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사람도 여행 중에 증상이 발견되면 당국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제 증상을 숨기는 경우에는 모든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금 연휴 기간까지는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도 여행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렇죠. 밀접촉이 많이 일어나서 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좀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상세계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네. 뭐 그것도 네.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굳힌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 의원총회 때 이제 입장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전화 조사를 통해서 전화로 설문 조사를 해서 김종인 비대위 찬성이 이제 40% 이상 나왔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가지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제 김종인 비대위로 방향을 지금 잡은 상황인데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어떤 목소리들이 공개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뭐 이른바 무제한 임기와 또 전권 위임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때문에 네. 이게 강한 이제 그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조혜진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언급한 그런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새로 당선된 사람들이 정치적 무능력자이거나 정치적 금치산자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면서 이것은 모욕적인 요구이다라고 그렇게 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사상의 장재원 의원의 경우에 이게 비대위의 당위성에 공감을 했고 그리고 적임자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고 봤지만 무제한 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우 비민주적인 발상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무소속이긴 하지만 복당이 언젠가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홍준표 당선인의 경우에도 페이스북에 이 무제한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을 너무 얕보는 처사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해초모형하는 게 바른 길이 아니냐 이런 이제 입장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통합당이 이런 방침은 결정했지만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의를 수락했다고 하는 보도는 아직 없는 거죠? 그렇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제 여러 조건을 가지고 뭐 어떤 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 조건에 대해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소화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도 뭐 수락 여부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인데요. 그래서 심재철 이제 권한대행이 좀 오늘 저녁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기자들이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물어봤거든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금 전권 무기한 위임을 주장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심재철 원내대표는 무기한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다만 이제 7월이나 8월에 예정된 전당대회를 그냥 이제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무제한 임기라는 것은 뭐 말이 안 된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고 네. 또 전권 위임이라는 것도 비대위원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대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표의 권한인 것이지 뭐 정권이라고 말하기는 뭐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어떤 그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한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냐 뭐 이런 논쟁에 대해서도 어쨌든 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 넘는 의견이 김종인 비대위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준비되는 대로 전국이 절차나 이런 거를 거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처리가 안 된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에서 아무래도 여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입법 추진 동력이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더불어서 통일경제특구법이라든지 이 남북관계 관련 법안 처리를 정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남북 철도 연결도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고 그리고 남북 관계가 이제 소강 국면에 들어간 탓에 사실 1년 넘게 이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은 멈춰져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통일부는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다시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철도 건설 사업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일단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다시 시작을 해야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와 한반도 신경제 구상 이런 문재인 정부의 구상들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라든지 등등의 어떤 조기에 착공될 여건도 마련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좀 앞으로는 속도를 내겠다라는 입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완전히 이제 뭐 사그러들었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텐데 정부도 뭐 현재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라기보다는 특이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미국 합참 차장이 존 하이든 차장이 여전히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뭐 건강 이상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네. 핵심은 이제 통치 능력이 유지되고 있느냐 이 부분인 건데 네.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통치 능력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바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그 오던 부산시장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 성추행 시점이 3월 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제작진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4월 초라고. 아, 그렇습니까? 예, 피의자 네. 입장문에 이달 초라고 지금 표현을 한 입장문이 나왔고 지금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4월 초라고 저희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오늘 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N번방 사건으로 공분을 산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을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처벌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현 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당정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뒤에 이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겠지만 큰 골자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경우에 소지나 광고, 구매 행위까지도 처벌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우선 그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을 지금은 이제 하한이 없이 상한을 좀 보통 규정을 해놨거든요. 네. 그거를 법정형 자체를 상한을 없애고 하한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하는 양형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여태 청소년의 경우에 성매매에 관련된 이제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까지 대상 청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보호처벌 대상자로 이렇게 봤는데 네. 그렇게 보지 말고 그 경우에도 역시 개별적으로는 동의하거나 자발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피해자라는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해서 피해자로 바꾸자 그런 면이 있었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범죄 수익에 관련된 건데 그 해당 자체가 유죄 판결이 받기 전이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독립몰수죄를 도입하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 밖에도 이제 이게 서버나 이런 경우가 외국에 있는 게 많아서 외국에 있는 경우를 같이 우리가 좀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논의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호기심에 네네. 들어가서 잠깐 들어가서 봤을 뿐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구조상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그냥 잠깐 이렇게 스쳐만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실제 여러 절차에 따라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그런 걸 참고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서 네. 현실적으로는 그 N번방과 같은 그런 그 같이 공유하는 그런 체제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논의가 됐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이번에 대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 네네. 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지까지 그런... 소지는 안 되더라도 예. 이제 소지를 하려면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가서 보는 것 자체. 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한다? 그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광고도 할 수 없도록 한다. 광고를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네. 그런 경우도 사실은 광고를 통해서 유인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자, 검토해서 추진해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박사방과 관련해서 일명 네. 조주빈도 얘기를 했지만 돈 벌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거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범죄 수익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 독립몰수제를 언급을 했는데 이 독립몰수제는 네네. 뭔지 그 유죄 판결이 이제 보통 받기 이전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 피해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사실 그 사람한테 유죄 판결이 안 난 경우에도 네. 유업행위로 인한 그 이득의 경우에는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독립몰수제입니다. 근데 독립몰수제는 위헌 논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러면 몰수라는 경우 결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법원의 결정 체제를 따른다고 한다면 위헌 논란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네네. 높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의제 강간은 뭔지 이렇게 연령을 높인 이유는 무엇인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의제 강간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는 이제 폭력이나 이런 거에 따른 어떤 성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강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겉으로는 하지만 그 여성이 연령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자신의 성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라면 객관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뭐 폭력 협박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강간으로 보자는 것이 의제 강간이고요. 실제로 의제 강간을 지금 16세에서 13세로 13세에서 16세로 올리려고 하는 것은 네. 자체 잘못하면 지금 16세 정도 된다고 하면 당연히 미성년자와 성행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용인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 많습니다. 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제 강간 연령을 13세에서 16세 높이자 이런 차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이제 양형 기준이 없었는데 아무리 예. 약한 경우를 할지라도 최소 징역 예. 6년 이상의 형을 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히지는 했는데요. 네. 근데 재판부가 그동안에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 그렇죠. 기준을 예. 처벌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논란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동 청소년이 이제 피해자인 경우는 그래도 형량이 높아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6년 이상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 피해 여성이 아동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도 형량이 법적용 자체가 낮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번에 오늘도 논의한 것이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를 높이자. 그걸 하한선을 만들고 상한선을 폐지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불법 동영상 같은 것을 배포하는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7년 이하면 사실은 뭐 1년도 되고 뭐 6개월도 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뭐 국민 감정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 법정형 하에서는 아무리 대법원에서 양형을 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그 법정형 자체를 그러니까 형법에 규정한 아니면 그 처벌법규에 규정한 법정형 자체를 높이자 체계를 완전히 바꿔서 만들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 안에는 네. 소지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겠다. 여기까지 좀 됐다는 거고요. 추가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그동안에 사실은 성범죄와 관련해서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네네. 우선 징역 1년 6개월 뭐 징역도 아예 집행유예 이런 걸 이런 이제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네. 국민적 요구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신상 공개 문제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조주빈과 부따의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지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가 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신상 공개가 되는 겁니까? 나이와 관련없이 중범죄로 봐서 신상 공개를 추진하다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명문화한다는 건가요? 그 기준을 확대하는 거죠. 이게 기준이 어떤 기준에 따르는 것인 건가요? 일단 그 범죄자 신상 공개의 경우에는 뭐 계속된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고 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해당되는 범죄도 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범죄를 포함시켜서 신상 공개가 폭넓게 있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이트에 들어갔던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단순히 거기까지는 지금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주로 신상 공개를 많이 하는 쪽은 조조빈이나 이런 분들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그 배포하고 하나마 제작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입한 경우, 단순히 이제 본 경우 여기까지 신상 공개할 건지는 조금 더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의무를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여외 적용 규정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내 사업 법인을 두지 않고 뭐 있는 이른바 뭐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이런 것도 과연 이런 조항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거기에 저희들이 고민이 실질적으로 있죠. 왜냐하면 국내 사업자가 없다든지. 텔레그램처럼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사업장 옮겨가면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실효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그것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실질적으로 그런 동영상이 떴을 때 영상물이 떴을 때 그걸 신속하게 차단하는 쪽으로 보완하는 것이 아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자에게 뭔가를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 게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국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강화한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그 망에 올릴 때 사전에 그것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신고를 하면 그 유해성 여부나 판단을 받아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차단하는데. 근데 그거는 우선 신고 자체를 받아서 신고 있으면 바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빨라도 하루 정도 지나야지만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유해성 여부도 판단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차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런 경우는 일단 우선 차단을 하고 판단을 그 이후에 다시 하는 쪽으로 순서를 바꾸는 그런 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 관련 사업자들이 그렇게 차단해야 되는 의무를 좀 더 강화하는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걱정스러운 시선이 있는 것은요.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민주당이 이제 그 총선 때 대국민 약속으로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여야 합의가 잘 안 되잖아요.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그 N번방 같은 그런 사안의 경우에 국민들의 요청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 야당도 아마 잘 인지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5월 15일까지가 임시국회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여야가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5월 초가 되면 여야 모두 새로 원내 지도부가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원내지도 형성이 되면 새로 형성된 원내 지도부들이 본인들의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도 충분히 일정을 잡아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네네,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오거돈 부산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 네. 지금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퇴하는 일이 있었는데 당내에서는 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저희들이 정말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죄송하죠. 저희 당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네. 뭐 어떤 형식이든지 저희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공식적인 사과, 당대표 사과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 안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예. 현재로서는 바로 당에서 이제 사과를 했고요. 사무총장 명의로. 네. 그 이상도 저희들 필요 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미투 사건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최근에 김남국 당선인의 성비하 팟캐스트 출연 논란까지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내고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진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유구무원이죠. 하지만 야당이 이런 부분까지도 정쟁의 어떤 것을 만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네. 충분히 그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점을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이것 자체도 정쟁화로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저희들의 진정성은 아마 국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KBS 1라디오에서 화제가 됐던 방송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그러면 지금 정부가 그 전 국민에게 일단은 다 주기로 결정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기재부나 정부에서 네.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시도지사들하고 영상회의를 한 번만 하면 아하. 이게 왜 전 국민에게 해야 되는지 금방 나올 거라고 봐요. 이게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그다음에 고소득층에 대해서 이걸 이제 뭐 한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네. 1차적으로는 초고소득층은 종부세 대상자나 네. 한 해 이제 금융소득만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미 딱 특정이 돼 있으니까 네. 그게 바로 빼버리면 되잖아요. 예. 그 외에 이제 꼭 30%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이 지원금 주는 게 안 맞다라고 기재부가 생각한다면 네. 사후에 그걸 어떤 방식이든 뭐 세금이라고 하는 게 또 잘 안 맞다고 하니까 그래서 기부 방식이 나온 건데 네. 어떤 방식이 됐든지 사후에 그걸 받는 방법을 찾아야지 네. 사전에 선별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네. 지금 각종 지원 업무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깔때기 현상이라고 그래 그게 다 몰렸어요. 아하. 각종 업무들이 예. 그래서 그런 현상도 해결을 하려면 취급할 때는 좀 편리하게 빨리 속도감 있게 네.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자. 네. 근데 지금 이제 기부를 받겠다고 정부에서 하겠다는 밝혔는데 이게 예. 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나? 이런 예. 의견이 있습니다. 좀 회의적이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기부 방식이 그 IMF 때 보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정부가 실업자 구제를 하는데 네. 실직하신 분들 구제를 하는데 그 정부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부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고용보험에 가입돼서 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이 채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실직 실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면은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37%밖에 안 돼요. 네.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든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각종 고용유지 정책을 정부가 펴지 않습니까? 예. 그 정부가 직접 하는 정책은 아무리 빨리 해도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도 통과해야 되고 늦어지니까. 그래서 IMF 때도 국민들이 낸 성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그 실직자들을 도와주는 일종의 실업 부조가 되는 거죠. 네.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나가는 거고. 네. 그런 트랙이 하나 필요해요. 지금도 그런 트랙이 꼭 필요한데 네. 그런 걸 이런 재난지원금의 기부금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나는 이거 안 받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다녀보면 꽤 있습니다. 뭐 받은 금액 중에 일부라도 또 기부하는 사람들이 네.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기부금들을 모아서 그런 뭐 실업부조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되면 네. 그런 데는 일석이조가 아니냐. 그런 네. 점에서 꼭 기부 방식이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오늘 애프터 서비스는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오늘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경남 지역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관련된 입장을 질문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광역자치단체장이 입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의견을 정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18개 시군과 절반씩 재원을 분담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일선 주민센터에 나도 어려운데 왜 빠졌느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느냐 이런 불만 섞인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김 지사가 이른바 깔때기 현상이라고 말한 것처럼 일선 공무원들이 지원금, 신청 접수와 심사 업무에 매달려 다른 업무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경남도 한 곳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대략 1,400만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달 말에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신청과 심사를 거쳐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긴 기간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위 30%에게 빚을 내가면서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4287님, 긴급재난지원금 저도 월급 줄긴 했지만 저보다 더 힘든 분들한테 쓰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기부하겠습니다. 하루빨리 힘든 국민들에게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